저 앞에 보면은 야생 비꾸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아 진짜 사슴같이 참 이쁘네요. 비꾸냐는 해발 3000m 이상의 안데스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낙타과의 동물입니다. 동물원에서는 저런 동물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야생에서 저런 동물을 보니까 정말 신기롭고 새롭네요. 정말 진짜. 비꾸냐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집니다. 보타나강 유역 일대에는 빠하브라바라는 야생풀이 초원을 이루고 있어 야생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줄기 물이 참 많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척박한 땅엔 더 강인한 생명력이 움트고 있습니다. 옛날엔 바다였던 사막고원 안데스 산맥의 뿌따나 화산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간헐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이곳엔 화산 활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노천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옆에는 탈의실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좋다. 뜨끈뜨끈한데. 진짜 좋은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추위에 얼었던 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생낙원이 따로 없다. 이야, 진짜 좋은데요. 온천의 깊이는 생각보다 얕지 않았는데요. 고원 사막의 매서운 날씨에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진다는 아타카마 사막. 새까맣게 암전된 하늘을 은하수가 수놓은 광경.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꿈같은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이칼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